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1994년 연초의 어느 날, 난강 구역에는 순덜린이라고 부르는 이 절반이 장사꾼이고 절반이 건달인 늑마가 있었는데, 사실 저는 이놈도 옛날 일당과 모순이 생겼었지만 제가 생략해버렸습니다. 왜냐면 이 종일TV에서 자세하게 나올 만한 사건이 안 되기 때문인데, 요 웬만큼 자지구레한 자그마한 사건은요 종일TV에서 안 받아줍니다. 그거 아시죠?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입맛이 얼마나 센데 이 웬만한 사건과 인물은 명함도 못 내밀겠죠. 하지만 요번에 벌어진 이야기 수요에 따라서 웬남과 순덜린 사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잠깐 간략해서 얘기 드려야겠습니다. 이 순덜린한테 오디 100이란 차량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엄청난 고가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때는 짱준이 그 머지 호랑이 대가리 벤츠를 이 빼앗기 전이라서 한참 차량들에 대해서 눈독이 바짝 오를 때였었고요. 그러한 짱준이 눈에 이 오디 100 차량이 들어오자 대놓고 들어가서 빼앗으려 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이놈은 그 당시에 혼자서 GTA 게임을 했나 봅니다. 길을 가다가 이 좋은 차를 보고 다짜고짜 따라가서 빼앗으려 하다뇨. 하지만 그때 짱준이는 혼자였었고 권총도 없고 이 도끼로 하느냐 할 때잖아요. 그만 순덜린이 부하들한테 이 먼지가 펄펄 나게 얻어쳐맞았다고 합니다. 이 자신이 의형제인 짱준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들어온 걸 본 웬나는 어떻겠습니까? 제대로 빡쳐놔서 이 애들을 이끌고 순덜린한테 찾아가서 한바탕 두들겨 패줬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콧대 높은 짱준이 당했었는데 이걸로 끝내자고 하겠습니까? 그 자신이 도끼로 순덜린이 왼쪽 무릎을 향해서 막 내리까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사건인데, 하지만 이 사건이 워낙에 금방 끝나고 요 동네 싸움 정도가 되었으니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건데, 사실 외난이 주변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. 이제 난강구역과 서판구역 이 넓은 지역에 그렇게도 많은 나와바리가 있는데 이 모순이 맨날 생기겠죠. 하지만 사소한 동네 싸움은 걸러내고 요 비교적 큰 사건만 종일이가 생생하게 살려내는데, 순덜린은 짱준한테 왼쪽 무릎을 잃고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하였다고 합니다. 맨날 집행이가 있어야 되고 승계를 오르내릴 때면 운전기사가 업어서 다녀야 했다고 하는데, 그렇게 그날도 순덜린은 이 사무실에 앉아서 한숨만 풀풀 내쉬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그의 비서가 들어오는 거였었는데, 사장님, 우리가 세를 주었던 사우나 자리가 지금 1년치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. 전하는 데 의하면 그쪽이 사장 리준이란 놈이 장사가 점점 더 힘들어져서 이제 거의 다 부도날 직전이라고 하던데요. 여기서 말하는 사우나 자리는 순덜린이 소유한 이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규모의 상가인데, 그 규모가 엄청 났었으니 이 1년이 월세만 하여도 1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? 가봐야겠죠. 순덜린은 불편한 몸을 겨우 이끌면서 일어나서는 사우나로 가보는데, 때는 점심 11시가 되었는데 이 사우나 안은 완전 그냥 썰렁한데, 손님은 안 보이고 이 프론트에는 파리만 앵앵거리며 꼬이고 있었고 이 접대원이란 놈은 누워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좋은 위치 가게를 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꼬라지야? 아이 아이 일어나 봐라 이놈아, 너네 사자이는 에? 사자이 어딨니? 순덜리는 이 집행이로 프론트를 탕탕 내리치면서 직원을 깨우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안쪽의 휴식실에서 이 리준이 하품을 하면서 나오는 거였었는데, 어 왔니? 이 대낮부터 무슨 일이라 하니? 이 리준이란 놈은 말입니다, 키도 짤막하고 못생겼는데 이 맨날 코를 후려파면서 그 코딱지를 빼서 아무 곳에나 막 비벼버리는 아주 더러운 놈이었다고 하는데, 무슨 일이냐고, 지금 나랑 장난하냐? 너 작년 1년 동안이 월세도 쭉 다 미뤘다며, 뭐 어쩌자는 거야? 장사를 하겠니 말겠니? 순덜리는 비록 외나한테는 당했었지만 그래도 이 난강구역에서 이름을 내놓으면 다들 알아봐주는 조폭두목이었었는데, 하여 아직은 이 성격이 살아있는데, 그러자 순거 아니지 아니지 순예 이 장사 꼬라지를 봐라 이거, 돈이 어디서 나와서 널 주겠니? 어? 그러자 하참 순덜리는 기가 막혀 나는데, 네 놈은 대체 어떻게 되어 처먹은 놈이야? 어? 돈이 있으면 월세를 주고 없으면 알 준다는 게야 뭐야? 됐고 그딴 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10만 위엔이다 빨리 내놔라.
그러자 리지는 이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, 어이 순덜린 순거, 이 재산이 수백만 위엔이나 되는 순사살, 고작요 10만 위엔 때문에 우리 어른들끼리 이렇게 기분이 딱 상해야 되겠습니까? 리지인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며 이 눈가리를 기번덕 뜨자 순덜린도 살짝 당황하는데, 왜냐면 이 리지인 역시 난강구역이 문화궁을 이 통째로 맡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흑사회 건달 바닥에서 한 이름을 하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순덜린이나 리준이나 다 똑같은 건달로서 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지만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는 다 모르겠죠. 이 길고 짜른 건 대봐야 할 테니 말입니다. 알았다 리준아, 내 보름이라 시간 더 줄게. 그 10만 위엔을 딱 맞춰서 내놔라. 순덜린은 그렇게 얘기한 뒤에 또 힘든 몸을 쩔뚝쩔뚝 거리면서 겨우 돌아갔다고 합니다. 저 얼빠나 놈아, 꼬라지 봐라 저거. 어디 새파란 놈들한테 당해서 다리까지 쩔뚝쩔뚝 거리면서 뭐 아직도 조폭 행세를 하고 다니냐. 내 돈 있어도 안 준다 이놈아.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강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요 술 안주를 하잖아요. 그 순덜린이 짱쥔한테 이 무릎 하나를 박살당한 일은 이미 건달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순덜린은 이 사무실에 앉아서 또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데, 이 비가 오려고 하니 또 이놈이 무릎이 슬슬 아파오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밖에서 쿠덩쿠덩쿠덩 하는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그 비서가 막 들어오는 거였었는데,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. 그 리준이란 놈이 그새 이 장사를 접고 가게를 빼고 있습니다. 우리한테 줘야 될 월세 10만 위엔도 안 주고 말입니다. 뭐? 그러자 이 원래 지금 무릎 때문에 짜증이 슬슬 올라왔었는데 순덜리는 제대로 빡쳐나는데, 가자! 이어 부랴부랴 다시니 상가 쪽으로 가보자. 네, 이 리준이란 놈은 또 손가락으로 자신이 코딱지를 파내면서 이 물건을 싣는 걸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리준아, 너 지금 뭐 하냐? 예? 순덜리는 발견한 리준은 아주 능청스럽게 웃어대는데, 뭐 하긴? 예? 보면 모르니? 왜, 순사자야? 설마 너 우리 이사를 도와주러 온 거야? 야, 고맙다야. 리준 이놈은 이 그야말로 뻔뻔함이 극치인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거 뭐 강아지 같은 소리야 이놈아. 아니 월세도 다 내지 않고 물건을 빼는 게 어딨니? 야 거기 다 멈춰라. 월세를 내기 전에는 못 씻는다. 순덜린이 지팡이를 짚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리준은 하차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는 불을 붙이는데, 순사자 왜 이 물건들이 욕심나니? 오케이,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그 10만 위엔이 월세랑 퉁치자. 야들아 가자. 뭐? 이 리진이란 놈은 이 능글능글하면서 그 순덜린을 갖고 노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놈! 빡쳐나 순덜린은 이 지팡이로 그 리준이 등을 향해 콱 내리까는데, 어쭈 이놈이 감히. 그러자 리준은 그 순덜린이 아픈 다리를 툭 차서 넘어뜨리고는 한바탕 먼지가 펄펄 나게 쾅쾅쾅 밟아놨다고 합니다. 어이 순덜린아, 너도 이 흑사회 바닥에서 좀 한다며. 집에 가서 그 애들을 데리고 내 문화궁으로 오라. 내 니놈과 아주 제대로 당당하게 붙어줄게. 어디 가서 내 장애인을 괴롭혔네 뭐네 하는 헛소리를 내치지 말고, 알았니? 리지는 그 순덜린이 얼굴을 이 툭툭 내리까면서 망신을 줬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순덜린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? 이걸 참을 수 있다면 건달 생활을 접고 류쌍을 따라 뜨개질이나 배워야겠죠. 애들 집합시켜라, 모든 조직원을 집합시켜라 이 말이다. 순덜린이 회사로 들어오자마자 이 20명의 건달들이 떡하니 집합해 있었다고 합니다. 형님! 한놈 한놈 덩치가 좋은 이놈들은 순덜린이 키우고 있는 성일 건달 놈들이었는데, 난강구역의 문화궁 알지? 오늘 그곳을 밀어버린다, 알았나? 연장들 다 챙겼지? 이 20명의 놈들은 대여섯자루 산탄총에다 긴 칼, 몽둥이로 무장된 젊은 조폭 건달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6대의 차량으로 난강구역의 문화궁으로 브릉 하고 쳐들어가는데, 여기서 잠깐 스톱하자면 혹시 예전에 또 문화궁이라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요? 네, 바로 조웨나 일당이 제일 처음에 류원제를 꺾고 흑사회 바닥에 발을 붙인 곳도 이 문화궁이었었는데, 하,
하지만 그건 떠와이 구역이 문화궁이었었고 이건 난강 구역이 문화궁인데 그 시기에 거의 매개 구역마다 이러한 큰 문화궁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시대의 문화궁이란 곳은 이 젊은 청년들이 놀이터인 영화관, 당구장, 게임장 등등이 모여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? 전에 양빈이라는 이 잘생긴 건다놈이 20명의 성인 조폭들을 데리고 떠와이 구역이 문화궁으로 쳐들어갔었잖아요? 그러자 그 안에서 놀고 있던 쪼무레기들은 다들 찍소리도 못 냈잖아요. 보통 문화궁이란 곳은 어린 피레미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었었으니 쩌우리핑이 운영하고 있는 떠와이 구역이 문화궁은 어쩌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면 이 난강 구역이 문화궁도 그 순덜린이 성인 조폭들을 보고 똑같은 꼬라지였을까요? 네, 이 리준이 이끄는 난강 구역인 문화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놈들이 쳐들어왔다. 저것들을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꽁꽁 포위해라. 리준이 한마디 꽥 하자 이 오락성 곳곳에서 와 하고 건달 놈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건 딱 봐도 다들 20, 30대 되는 한참 펄펄 날아다니는 젊은 건달 놈들이었었는데 근데 이 모여들고 모여들다 보니 거의 150명이 와 하고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리준 이놈이 세력이 이 정도였어? 사실 이 리준이란 놈은 세력이 엄청나게 셌었지만 티를 내지 않은 놈이라고 합니다. 그 시기에 강호에는 가끔씩 이러한 놈들도 있었다는데 내 건달 수완이 좋아서 매력이 차 넘쳐서 150명이 건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티를 내고 다니지 않은 놈 말입니다. 또한 강바지인지 뭔지 하는 그러한 노름에도 관심이 없고 요 돈이나 열심히 버는 똑똑한 놈 말입니다. 강바즈가 되어서 뭐가 나온답니까? 뭐 상을 주기라도 한답니까? 그 자리를 넘보려는 놈들이 맨날 싸움이나 걸어와서 힘들기만 하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만약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본때를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겠죠. 뭐라고? 너 뭐라고? 좀 높게 말해라 이놈아. 내 이쪽에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네 그 자그마한 모기 소리들이 아이 듣긴단 말이다. 나 그만 뭐라고 했었냐? 리쥔은 그 놈들 앞에서 자기 쪽에 사람이 많다고 아주 거들먹거들먹 거리는데 사실은 말입니다. 이러한 분위기면 다들 이 순덜린처럼 쫄려나는 게 정상이겠는데 어디 그 쪼웨난과 쪼후스처럼 놈들 대가리 수가 많으면 이 많을수록 더 흥이 나고 막 날아다니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? 쪼웨난과 쪼후스 같은 놈들이 부정상이겠는데 뭐라고? 쫄았다고? 벌벌 기고 싶다고? 순덜리는 이미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그 리진과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하하하하 어쩌겠냐 순덜리나 이 형님이 매력이 많아서 이 형제들이 많은 거 어쩌겠냐고 근데 다들 뭐하니 굴치 않고 그러자 리준이 부하들은 이 산탄총들을 그 순덜린이 부하들 대가리에 대고 막 갖다 비벼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어 그 순덜린 쪽이 부하들한테는 한 사람당 산탄총이 이 대서자루가 대가리에 딱 갖다 대고 떽떽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리준 쪽이 놈들은 서로 너도 나도 산탄총을 들이밀겠다고 막 밀어대고 있는 거였었는데 만약 이때 누가 밀리고서 실수라도 방아쇠를 당겨도 팍! 네, 그 후과는 상상도 못하겠죠. 대가리에 산탄총을 맞아서 이 툭 터진 경우는 전에 루어준이란 놈이 있었는데 그러자 순덜린이 부하 놈들은 다들 무기들을 내려놓고 두 손을 바짝 쳐들어 투항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준이 또 그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래 그래 그래야지 근데 순덜린아 니는 왜 아예 굴겠니? 그러다 순덜린은 억울해하는 거였답니다. 아니 너가 내 돈 10만 위에는 월세를 안 내서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겠냐고. 그러자 아야 너희 말도 도리가 있다. 리준이란 놈이 이 대가리를 갸우뚱하면서 납득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. 아니지 아니지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자, 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. 네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랑 한판 붙으러 왔지?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쫄려서 지게 되었다? 그럼 어째야 되니? 그러면 네가 굴어야지 이놈아. 아이 그래야. 왜? 혹시 이 다리 한쪽이 불편해서 굴기 힘들야? 그러면 이 두 쪽 다 불구로 만들면 굴을 수 있겠네? 야! 산탄총 어딨니? 너 뭐하자는 거야? 그러자 순덜이는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답니다. 이거 뭐 다리 한쪽이 없어진 것만 해도 매일 거의 죽을 맛인데 두 쪽 다 나가게 되면 어떡하냐고요?
하지만 그 리쥔은 부하노마한테서 산탄총을 받자마자 찰칵 그 순덜린이 멀쩡한 다리를 향해 빵 하고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이쿠! 그러자 순덜린은 이 남은 다리 한쪽을 부둥켜 안고는 막 비명을 질러댔다고 하는데, 어이 순가야 잘 들어도래. 내가 바로 난강구역의 천하무적 리쥔이다. 만약 내키지 않는다 오케이 언제든지 날 찾아와라.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디를 자를까? 너 혹시 똥을 싼 뒤에 이 오른손으로 닦지? 그럼 왼손 자르면 되겠네. 알았다 그렇게 하자. 야들아 가자. 그 개를 다 잡았냐? 빨리빨리 개탕을 끓여서 나의 이 형제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잔 해야겠다 야. 네, 그 리쥔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하였었고 이 앞에서 센 척하며 나대는 거는 짱쥔보다도 더 한 수 위였었다고 합니다. 요 이름에 쥔이 붙은 놈들은 다들 살벌한 것 같은데, 하지만 이때 그 오락성이 2층에서는 한 여자가 이 모든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여자는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아주 울긋불긋 아주 기가 막혔으며 얼굴 또한 이 연예인들 뺨을 칠 정도로 아리따웠다고 하는데, 이어 싸움이 다 끝나자 이 여자는 싱겁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, 그러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왜 이 살벌한 수컷들이 건달 세상에 나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